안녕하세요. 저는 2021학년도 국민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의 장학생으로 합니다. 문제를 받았을 때 이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학원에서 준비를 했던 것들이라서 크게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스케치도 한 1시간 10분 정도 일찍 끝내서 서식 표현의 남은 시간에 꼭 짤 수 있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유상 문제로 시험을 엄청 많이 봤는데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실수들이나 내 약점을 많이 보완을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시험장에서도 큰 실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고 학원이 소수 전공 수업을 해서 개개인한테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각자한테 자세히 알려줘서 좋았고 좀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잘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학원 그림들이나 입시 결과나 상담할 때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반적인 입시 미술이나 기초조형 실기 과목을 잘 아는 것 곳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해서 다니게 되었어요. 학원을 처음 옮길 때 그림 스타일 같은 것들이 좀 달라서 엄청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제 스타일이나 장점은 유지한 상태에서 저한테 부족한 것들만 채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좋았어요. 항상 그림을 그릴 때 내가 나아가는 방향이 엇나가지 않는지 항상 꼼꼼하게 잘 바로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. 선생님들 믿고 잘 따르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서 모두 원하는 대학 합격하시는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화이팅!